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멘토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유한타증권 스마트채널 팀의 김동공 멘토도 함께 앉아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FOMC 회의의 금리 동결 그리고 이제 연내 금리 인상 시사 발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은 좀 쉬어간다라고들 해석은 하고 있는데 김영재 멘토께서는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좀 영향이 큽니까? 아니면 그간 시장이 좀 올랐던 거에 대한 쉬어가기 장세라고 봐야 됩니까? 근데 일단은 뭐 그간 올랐던 거에 대한 쉬어가기 장세라는 것이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뭐 외국인 매도도 좀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2분기부터 누적된 순매수 금액인 6조 5천억 원에 비해서 한 1,400억 정도 지금 순매도가 이제 코스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거의 큰 부담은 없습니다. 특히 업종별로 살펴본다면. 지금 전기전자 업종은 오히려 지금 한 360억 원 가량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요 의약품 업종 요 세 종목에서만 주로 순매도가 나타나는데 요 세 업종만 한 1,100억 순매도가 나타났으니까 전반적으로는 아직 순매수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금일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 요것이 이제 금리가 이제 향후에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따른 후속적인 그런 현상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일단 이것이 좀 향후에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급락한 이후에 반등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참고해야 된다. 그래서 FOMC 관련해서는 일단 FOMC 자체로는 금리 동결했고 그리고 향후에 뭐 한 두 차례 정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파적인 뉘앙스를 남겼지만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 차례 한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12월부터는 금리를 인하한다는 그런 예측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점도표도 사실 향후 네 번 남은 FOMC에서 두 번 정도 인상한다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이번에 동결을 할 필요도 없었다는 그런 의견도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실제로는 두 번 이상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고 네네. 오히려 지금 이번에 FOMC에 의해서 이제 조금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뭐냐면 높은 금리 수준 기간이 좀 연장될 가능성은 좀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9월에 사실 인하설도 있었지만 이것이 완전히 이제 실종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량한 종목은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네네. 맞다. 하지만 부실한 종목에 대해서는 좀 현금화를 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확대하는 그런 걸로 좀 전략을 바꾸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아직도 강세장이고 그리고 이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추가 하락 시에 투트랙 전략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경기 민감주도 매수해야 되고 여기에 성장주도 동시에 매수하는 관점이 유효한데 뭐 성장주라고 하면은 사실 뭐 미국의 성장주들은 정말 다 회복하는 국면에 국내 성장주들의 대표적인 뭐 네이버 같은 종목은 아직까지도 제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종목은 사실 AI 이슈가 하반기에도 확실히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하락시마다 네이버 같은 종목은 좀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직은 강세장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추가 하락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세장의 국면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세요. 이게 추세가 꺾일 만큼의 큰 하락이라든지 뭐 이벤트는 없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단 한 명도 연내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위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 사실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에 주가가 오르고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주가는 좀 빠졌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불타오르는 시기는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김동국 멘토께서는 오늘 FOMC 회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발언들, 결과들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 판단하고 계세요? 네, 성명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좀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기자회견은 이제 이 매파적이었던 스탠스를 수습하기 위한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들이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성명서 내용들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면은 현재 경제 활동을 아주 온건한 속도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 노동 시장 여전히 견조하고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최근에 좀 문제가 됐던 은행들 같은 경우는 건전하고 탄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가가 여전히 최우
우선순위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성명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2023년 경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0.4% 성장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1% 성장으로 급격하게 올리는 모습들이었고요. 실업률도 기존의 4.5였었는데 4.1까지 낮추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지금 현 시장에 대한 경기는 괜찮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여력들을 갖고 있다는 뉘앙스를 현재 좀 시장이 좀 던져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024년, 25년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0.1%씩 낮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현재 경제가 워낙 좀 금리 인상을 받아줄 만한 체력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이슈가 나오고 나서 달러 인덱스는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보다 원화가 조금 더 약세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좀 많이 벌어졌다라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것들을 과거 데이터들 가지고 쭉 한번 살펴보면은 한미 금리 차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들은 크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질 금리를 계산해서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차를 계산한다고 치더라도 환율과 연관성들을 찾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 한미일 금리차라고 보기보다는 기존의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잠깐 소강상태로 좀 접어든 것이다 라고 좀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를 비롯한 이제 주도주 문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업종들이 살아있는 상황들이 된다. 그리고 많이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지수에 대한 힘들은 좀 유지될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83.3원이에요. 그러니까 4원 80전 정도 오늘 오르고 있는데 원화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강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따른 반등,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조금 연출되는, 그러니까 달러의 흐름하고 요즘 조금 약간 반대되는 흐름을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1200원대로 내려온 건 반가운 거고 여기서 원화 강세가 더 나오냐 안 나오냐의 이슈가 시장에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저희가 얘기해야 될 게 양극재예요, 양극재. 사실 어제도 제가 프로그램상에서 중국의 고션이라는 양극재와 음극재 만드는 회사가 그러니까 미국 내에 공장 만드는 게 허가가 됐다, 안 됐다. 이와 관련돼서도 시장에 막, 쪽지도 돌고, 뭐, 진짜다, 아니다, 3월 달에 뉴스다, 아니다, 막, 또 확인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양극재 관련 에코프로의 낙폭이 좀 컸었고, 오늘은 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인데, 이걸 그 팩트가 뭔지부터 좀 궁금하고요. 김영재 멘토님, 그러니까 중국의 회사가 미국에 이걸 그 건설하는 건 맞습니까? 팩트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확실치는 않은데 네네. 하지만 그 어떤 규제위원회가 이것을 확실히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완전히 막지 않았다. 그렇죠. 완전히 막지 않고 이것은 관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해서 막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인데 그렇다면 뭐 이것이 사실 이것을 왜 좀 이렇게 유심히 보냐면 지난 그 연말부터 연초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이 약간 좀 미국에 유리한 정책 그리고 중국에 약간 좀 오픈하는 정책으로 손해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미국 내에서 정말 투자도 많이 하고 또 독점적으로 캐파를 늘리고 있던 하나솔루션이 이런 거에 상당히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2차 전지까지도 만약 이런 식으로 미국이 좀 선회하는 정책으로 좀 발전된다면 지금까지 받았던 한국산 양극재에 대한 높은 프리미엄이 조금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중요한 이슈였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네네. 아직까지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확실하게 지금 뭐 볼 수 있는 그렇게 그런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일단 좀 접근을 좀 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또 마침 공교롭게도 네. 에코프로가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또 급락으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크게 보면 어쩜 이제 이게 이중 쌍봉 형태로 또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만약 신규 수주가 정말 좀 뭐 예전에 그 루머가 돈 것처럼 정말 강력한 신규 수주가 또 폭발적으로 나온다면 이것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일단 이번 반등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약간 반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수급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좀 관찰하시면서
좀 능동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시도를 하다가 꺾인 가격대, 거기가 이제 일종의 저항선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실 것 같고, 보다 강력한 뭐 재료가 나오거나 아니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뭔가 여기를 뚫고 가는 게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주춤거리는 주가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양극재와 관련된 소재 이슈는 아닌데 현대글로비스는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현대글로비스가 좀 좋은 것 같거든요. 그 김동국 멘토께서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전체적인 배터리의 전방위적인 이 사이클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들이 좀 오르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는 또 현대차의 지배구조하고도 관련이 있는 회사고 그래서 관심들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조금 더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대부분의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2차전지 배터리 쪽에 한 발자국 걸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은 상황들입니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 좀 시장에 대한 지배력, 그러니까 진입장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반도체만큼의 진입장벽들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때문에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력으로 시장이 진입하는 것과 업계 리딩으로 가는 것은 조금 달리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한참 성장을 하고 있는 이 산업에 한 기술력을 걸칠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씩 진출한다는 것에 조금 의미를 가져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면 확실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업계 리딩 자리까지 올라갈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수익성들 또한 아주 강하지는 못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신규 사업 진출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두긴다기보다는 이 배터리주를 접근할 때는 기존 주들에 대한 관심들을 조금 더 가져보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로 초점을 맞춘다. 라면 신규로 들어오는 데보다는 기존의 대장주들을 도리어 관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세요.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반도체 한번 보시죠.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또 한번 시세를 분출을 했거든요. AMD도 좀 주가가 좋았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국내 시장으로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닙니다.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 있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조금 더 눈여겨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김영준 멘토께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엔비디아 하면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는지 뭐 이런 의견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엔비디아 하면 맞습니다. 하이닉스가 가장 수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엔비디아가 가이던 상향한 5월 25일 이후 단기적으로는 한 20% 이상 하이닉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하이닉스가 고대역 메모리 HBM3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인데 2분기 실적도 이제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리포트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 또 메모리 가격도 예상보다는 조기에 가격 전환, 상승 전환한다 뭐 이런 리포트가 영향을 받으면서 복합적으로 기대감에 있어 SK하이닉스 상승을 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대감만으로 상승하기에는 밸리에이션 부담이 작용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하반기 실적 전망치 변동폭에 따라서 주가가 연동되는 국면으로 이제는 진입한 것 같고 현재 시점은 일단 단기 급등이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번 단기 급등의 주체가 사실 외국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기관은 계속 주구장창 팔았는데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주가 네.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서 현재 시점에서의 비중 확대는 좀 자제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 수급 좀 보자. 그리고 여기서 비중 확대보다는 조금 조정의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는 게 이건 하이닉스의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김영재 멘토의 얘기를 제가 좀 정리해 드리는 거고요. 김동국 멘토의 반도체 전체적인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꼭 하이닉스만 특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사실 HBM 이게 최근에 이제 메모리 가격도 좀 비싸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실적들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재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은 HBM도 결국은 메모리 시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메모리 시장 중에서 HBM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시장 기준은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고부가치 산업인 건 맞지만 이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맞을까라는 생각들은 좀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들을 준다라고 했을 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최근에 HBM이 올라오면서 다른 HBM을 하고 있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나 그 여타 관련주들 대비 못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DDR5가 출시가 이제 좀 많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DDR5에 대한 수량은 좀 줄어들기 시작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결국은 DDR4와 DDR5에 대한 공급에 대한 조절들이 지속이 될 거거든요. 그럼 결국 거기서 오는 업황에 대한 개선 효과를 좀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HBM이 나쁘게 봐서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HBM에 대비해서 소외됐던 다른 반도체들도 충분히 좋다라는 측면에서 제 이야기를 좀 해석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또 한번 시세를 분출을 했어요. 이제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상황을 보려면 엔비디아를 봐라. 그리고 전기차는 뭐 테슬라고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또 이번에 프랑스 가가지고 마크롱 대통령 만난다고 하더군요. 스페인의 공장을 지을 거냐, 프랑스에 지을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유럽이 또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들어가죠. 자, 저희 오늘 유망주 가져오신 거 김영재 멘토의 유망주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 가져오셨어요. 꾸준한 이익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CJ 프레시웨이를 지금 볼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조금 더 투자 포인트 있다고 확인해 보고요. 김동국 멘토는 영업무역 가져오셨습니다. 고프코어 유행세 전망,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요즘 영업무역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먼저 CJ 프레시웨이부터 투자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는 일단 식자재 유통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매출 비중이 76%까지 이 식자재 유통이 차지하고, 단체 급식이 한 21%인데 단체 급식이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일단 소비 관련 지표가 반등 중이다. 그리고 식료품 가격 인상이 제한적이고, 여기에 주력 사업 부분인 식자재 유통에서의 구조적인 점유율 확대로 마진율이 상승하고 있고, 또 곡물가로 단체 급식 수요 증가 중이고, 여기에 비용 감소 구간의 진입에 따른 또 여기에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지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가 아직 상승률이 지금 3.3%로 5월 달에 나타났는데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 역시 98로 상승해서 3개월 연속 상승 및 작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외식 경기 나타내는 그 외식 산업 경기 지수도 2분기 전망치가 92.21포인트로 지금 2개 분기 연속 반등이 지금 전망되고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국내 주식 시장이 신고가를 기록함에 따라서 소비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방의 어떤 업황 자체가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식자재 유통 같은 경우에는 전쟁으로 급등했던 농산물 가격이 최고치 대비 22% 하락한 상황이고, 여기 국제 유가를 포함해서 운송비도 하락하는 추세에 달러 약세 전환 가능성도 있어서 추가적인 식료품 가격 인상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식자재 유통에서의 점유율 확대인데, CJ 프레시웨이가 사실 다양한 유통 채널 공급 등에서 규모의 경제, 뭐 영업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데 경쟁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지금 시장을 공급에 가능해서 좀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유율 확대된 결과 마진율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2019년도 영업이익률이 1.9%에 불과했지만 지금 작년 이익률은 3.5%로 개선되었고, 올해 역시도 3.6%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고물가로 음식 가격이 상승하는 런치플레이션의 진행 중에 따라서 급식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일반인들도 급식스를 찾고 있어서 실제로 1분기에 단체 급식 매출이 전년 대비 39.1%와 급등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비용 관련 포인트는 적재 사업부 어떤 해외 부분 철수 단행했고, 또 물류센터를 오픈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2분기부터 정상화되면서 비용도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이익은 성장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연초 대비 주가는 크게 좀 하락한 상태인데, 따라서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상 12개월 순환행 기준으로 PR 4.8배에 불과해서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주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성장도가 투자 매력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서 일단 여기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시장 읽어주시면서 지금은 성장주도 봐야 되지만 경기 민감주도 좀 담자라고 얘기하신 차원에서 CJ 프레시웨이를 보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차트를 보니까 3만 원 초반대가 사실은 한 번은 뚫어야 될 가격대인 것 같은데, 목표가를 지금 3만 7천 원 제시하셨다는 거는 이것도 무난히 뚫고 작년 한 2월 수준까지 주가가 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튀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저평가 국면에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수급만 좀 따라준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 1차 목표가 37,000원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하셨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오늘 김동국 멘토가 가져오신 종목이 영업무역입니다. 영업무역에 지금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최근 이제 뭐 예능이나 이런 데 좀 접하시다 보면 고프코 패션이라는 얘기가 가끔 조금씩 보이는 것들을 경험을 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제 등산복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얇은 등산복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좀 일상생활에서 입는 그런 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했던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보유하고 있던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좀 네임밸류가 있었던 포트폴리오가 노스페이스였죠. 근데 이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결국 겨울에 이제 좀 힘을 바라는 그런 의류 제품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여름이나 봄에는 상당히 좀 약한 매출들을 보였었는데 이 고프코라는 이제 패션 스타일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계절성들이 상당히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겼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래 영업무역하면 노스페이스가 가장 먼저 떠올랐지만 최근에는 일각에서는 노스페이스를 따라잡았다라고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이제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캐나다에서 출시한 프리미어 요가복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브랜드가 최근에 이제 노스페이스보다 조금 더 매출 비중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의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겨울에 헤비 아우터 중심의 이제 매출들이 발생했던 사업 구조에서 이제는 룰루레몬과 그리고 고프코 패션으로 인해서 여름과 봄, 가을에도 지금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도 이제 가지게 되었다라는 네. 측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성 자산이 7,60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인수합병 계획은 없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매물을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현실화됐을 경우 이제 모멘텀이 될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OEM 성수기 시즌이 2에서 3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좀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들이 좀 높은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추천주로 들고 왔고요. 목표가는 이제 일단 58,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51,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영업무역의 주가가 괜찮았네요. 지금 주가 수준이 거의 2015년, 16년도에 달성했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 것 같은데요. 목표가 58,000원에 손절가까지 51,000원으로 제시하셨으니까요. 고프코 유행과 관련된 영업무역 한번 주목해 보시죠. 김동국 멘토의 유망주였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재 멘토 그리고 김동국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